아이폰 14 소식은 아이러니하게도 작년 9월경 13에 출시된 이후 바로 공개되었죠. 카메라 범퍼가 줄어들면서 대신 전체 두께가 좀 더 두꺼워지고 노치의 제거 등 획기적인 디자인 변화를 예고했었고, 그래서 아이폰 13을 사지 않고 전부 타는 분위기도 꽤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러 이제 점점 다가오는 9월에 발맞춰 아이폰 14에 대한 루머들이 구체화되면서 최근엔 최종 렌더링 이미지라고 불리는 유출 정보가 나왔고, 라인업 변화에 따른 칩셋부터 램, 디스플레이까지 확실하게 급난무기를 준비하는 애플, 바로 그 중심에 있는 아이폰 14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아이폰 14 예상 라인업은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기본 모델 2개와 프로 모델 2개로 동일하지만 미니가 사라지면서 미드레인지 시장에서의 역할을 SE3에게 넘겨주고 대신 대화면에 기본 맥스 모델이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칩셋도 차이를 두게 된다는 건데요. 이게 참 말이 되는 일인가? 애플이 왜 이럴까 싶지만 이건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지금은 살짝 덮어두고, 메모리는 기본 모델의 경우 4기가에서 6기가로, 프로의 경우에는 용량은 유지되지만 최대 1.5배 더 빠르고 30% 더 높은 전력 효율성에 저전력 DDR5 메모리 적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8기가 램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올해 출시될 iOS 16에서 그만큼의 활용도가 높은 기능들을 예고하고 있다는 건데요. 어찌되었건 늘어나는 스펙의 소식은 정말로 기대되는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다루고 싶었던 핵심적인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매해 9월마다 출시되는 아이폰이었고, 특히 그 안에서 눈에 띄게 급난후기를 하진 않았었는데요. 올해는 칩셋부터 프로 모델에게만 새로운 설계의 A16 칩셋을 달게 해주고, 기본은 아이폰 13의 A15 칩셋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는 밍치고의 주장이고, 9to5Mac과 같은 여러 테크 매체에서 이 소식을 다루고 있죠. 이 소식을 들어보면 작년 아이폰 14로 전보를 택하신 분들께서는 매우 허무한 소식인데요. 겉으로만 봐서는 맥 빠지는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급난후기하는 칩셋에 큰 변화가 있을까요? 먼저 과거의 얘기부터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과거 아이폰 4가 A4라는 최초의 애플 실리콘 전격 맞춤형 칩으로 출시가 된 이후에 새로운 칩은 시퀀셜하게 넘버링을 갖는 명명법으로 출시가 되었죠. 그러나 일부 GPU 성능 차별화와 CPU 코어 증가로 강력함을 어필하기 위해서 A5X에서부터 A12X와 같은 표기법으로 구분을 하기 시작했고, 아이패드에 탑재되던 X 시리즈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자, 또 하나의 얘기가 있습니다. 애플은 인텔에서의 종속성을 버리기 위해 자체 칩셋을 제작했고, 그것이 M1이죠. 아이패드 프로에 M1을 넣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아이패드 에어에까지 확산이 되었고,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2020년 동일한 5나노 공정 설계 기반에서 제작된 M1과 A14 칩셋이죠. 솔직히 서로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전처럼 8코어 CPU, 8코어 GPU를 가진 A14X 혹은 A15X의 네이밍으로 공개되는 것보다 M1 칩이 탑재된 아이패드 에어가 더 놀랍다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나오지 않은 A14X가 M1과 동일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얘기의 요점은 애플이 마케팅을 통해 아주 작은 변화라도 더 큰 변화를 만드는데 귀재라는 겁니다. 아이폰 칩으로도 이제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다시 원래의 얘기로 돌아와서, 작년 아이폰 13 기본 모델과 프로 모델도 이미 칩셋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미니와 기본 모델에는 6코어 CPU, 5코어 GPU, 4기가 램이었고, 프로 모델에는 동일한 CPU에 6코어 GPU, 6기가 램으로 스펙이 차이가 났죠. 다시 말해 작년에도 같은 스펙의 A15 칩셋이 아니었다는 말이고, 과거 같았으면 애플이 프로 모델의 칩은 A15X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애플이 이번 아이폰 14 기본 모델에 작년에 A15 칩을 사용하는 정확한 사유는 알 수는 없지만, A15이라 할지라도 작년 13에 탑재됐던 것과는 내부적으로는 다른 버전일 수 있으며, 실제로 A16 칩이라고 명명하고 맥처럼 A16 프로, A16 맥스라는 네이밍으로 급난후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차이를 일반 소비자들이 눈치채기 어렵게 사소한 변형을 가져오면서 마케팅을 통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번 강조해왔던 얘기지만 A16의 설계는 M2와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과거 Watch 시리즈 7이 6와 동일한 CPU를 사용하지만 사소한 내부 변경으로 인해 칩 네이밍이 S6 그리고 S7으로 나눠졌던 전례도 있습니다. 아이폰 14 내부의 칩이 무엇이든 간에 애플의 마케팅팀은 확실히 새 제품처럼 들리도록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많이 언급됐던 내용들인데요.
확실하게 노치가 제거되는 것은 아니지만 펀치홀과 페이스 아이디용 원형 홀을 가진 즉 느낌표 디자인으로 대체되면서 소비자가 볼 수 있는 영역이 조금 더 확대된다는 관점으로 봐서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무려 4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왔던 아이폰 노치 디자인을 드디어 없애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것은 아이폰 프로 모델의 경우이며 기본 모델에서는 13에서의 노치가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 금난 후기를 위한 하나의 명목으로 판단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경우에는 13과 마찬가지로 프로 모델에만 프로모션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아이폰 14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들을 정리하고 조금은 다른 각도로 칩셋 중심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영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커뮤니티를 통해 빠른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알람 설정까지 하시고 핵심적인 알찬 소식과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션의 션이었습니다.